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여자 요알려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더조 장본거 리뷰와 저녁 만들기 영상 함께 준비해봤어요. 트레이더조 제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 고기는 불고기 하면 참 맛있어요. 한국 불고기감만큼 얇게 썰어져 있어서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닭가슴살은 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추럴 닭가슴살이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칠리와 양파가 들어간 약간 고추기름 같은 소스예요. 이 이탈리안 핫페퍼 소스도 정말 괜찮아요. 파스타 매콤하게 만들 때나 살사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매운 미국 음식이나 파스타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할라피뇨 피클 진짜 맛있어요. 저 이거 먹고 진짜 뿅 반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광추예요. 그리고 이 메이플 버터는 시즌 상품이에요. 그래서 하나 더 사왔어요. 에브리데이 시즈닝은 스테이크, 닭가슴살, 파스타 여기저기 쓰기 참 좋은 시즈닝이에요. 이 디종 머스타드 진짜 괜찮아요. 스테이크 먹을 때나 잉글리시 머핀 샌드위치 만들 때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거 트레이더조 깡통 옥수수콘 진짜 좋아요. 첨가물도 많이 안 들어가 있고 설탕도 없어서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 소스는 선드라이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에 재워둔 거예요. 파스타 할 때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피클 진짜 강추예요. 식감이 아삭하고 많이 짜지도 않고 진짜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마토 소스 좋아해요. 그래서 두 병 사왔어요. 만다린 오렌지 치킨 하나 또 사왔어요. 저번에 먹어왔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바베큐 치킨 테리야키, 이거는 야채랑 함께 요리해서 밥이랑 먹으면 한 끼로 충분해요. 이거 나중에 정확한 리뷰 올려드릴게요. 새우만두 담백하고 참 맛있어요. 미국 마트에서 파는 만두치고는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트레이더조 다른 만두도 리뷰해드릴게요. 트레이더조 만두는 가격도 싼데 참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파전 괜찮다는 리뷰가 많아서 사와봤는데 그냥 솔직히 저는 만들어 먹을래요. 그리고 이거 치킨 스프링롤, 이건 포 먹을 때 사이드로 먹으면 좋아요. 맛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너무 맛있다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사왔는데 이거 망고 모찌. 이거 진짜 작고 맛은 망고 맛이 정말 진해요. 이것도 맛있다는 리뷰가 있어서 사왔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커피 아이스크림. 이거 정말 괜찮았어요. 단 거 싫어하시면 강추예요. 가격도 199인데 저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정말 많이 안 달아요. 괜찮아요. 저희 개아들 브라운이 참견하러 오셨네요. 이거 피타 브레드. 이거는 샌드위치 만들면 괜찮아요. 그리고 잉글리시 머핀. 저는 저거 사다가 하나씩 개별 포장해서 냉동실에 얼려둬요. 그런 다음에 먹으면 참 괜찮아요. 그리고 이 스위치즈하고 저 베이컨. 이 베이컨은 많이 안 짜서 참 좋아요. 맛있어요. 베이컨, 치즈, 계란 후라이 하나에서 잉글리시 머핀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와사비 김이 눈에 보이길래 한번 사봤어요. 근데 맛이 좀 매운데 중독성 있는 김이에요. 괜찮더라고요. 이 초콜릿 우유 진짜 한국 초콜릿 우유 맛하고 똑같아요. 정말 미국 초콜릿 우유는 조금 맛이 좀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건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스윗 포테이토 칩이에요. 많이 안 짜고 정말 고구마 맛이 많이 나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신상품이라고 해서 나와서 사봤는데 갈릭 난 크래커예요. 이거 야채 크래커 맛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안 짜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트조 갈 때 꼭 사와요. 저의 최애 간식이에요.
그리고 치즈 과자, 이건 100% 치즈로 만들어서 와인 안주나 샐러드와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저거 트러플 버섯 들어간 저 치즈 과자 처음 사봤는데 엄청 강해요, 향이. 그래서 제 입에는 좀 별로였어요. 브라우니 간식, 연어와 고구마로 만든 간식인데 이건 처음 사봤는데 잘 안 먹네요. 처음에만 호기심을 보이고 지금은 줘도 먹지도 않아요. 입이 참 고급이에요. 저희 개아들을 제가 잘못 교육시켰나 봐요. 입이 너무 고급이에요. 이 생강젤리는 진짜 생강이에요. 진짜 맛이 진짜 생강이에요. 원래는 제가 좋아하는 즐겨 먹던 생강 캐러멜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건 진짜 맛있는데 이건 매워요. 브라우니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 먹은 줄 알고 하나 더 줬는데 안 먹었더라고요. 숨겨놨어요. 나 진짜 이렇게 간식을 받아다가 숨겨놔요. 너무 웃겨요. 이 모찌 과자는 신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입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저는 약간 쌀떡도 좋아하고 떡을 좋아해요. 근데 쌀떡 튀김 맛이었어요. 정말 담백한 맛이었어요. 약간 짭조름한데 제 입에는 진짜 맛있었어요. 저는 다음에 몇 개 더 사오려고요. 간식으로 정말 괜찮더라고요. 트레이더존은 갈 때마다 신기한 게 많아서 참 구경할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핫초코, 이뻐서 한번 사봤어요. 따뜻한 우유에다가 저거 하나 넣고 이렇게 휘릭 저으면 핫초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나 초콜릿 맛과 가장 비슷한 초콜릿이에요. 정말 이건 강추예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트레이더조 타코 시즈닝은 처음 사봤어요. 나중에 사용하고 후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야채와 과일. 트레이더조 야채와 과일은 항상 싱싱해서 참 좋아요. 이제 저녁 준비할게요. 치킨 파스타 리코타 치즈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아까 사온 닭가슴살, 포장이 너무 편하게 돼 있죠. 저는 이거 참 편해서 좋더라고요. 저렇게 한 봉지씩 들어있어서 냉동실에 넣어놔도 그때그때 꺼내 먹기 참 좋더라고요. 닭가슴살은 마리네이드해서 냉장고에 3시간 넣어놨어요. 조금 두꺼워서 가운데를 반으로 저며줬어요. 닭가슴살에 간이 잘 배이게 칼집도 조금씩 내어주고 저는 저 양송이 버섯도 함께 구워서 먹을 거예요. 이때 다른 야채나 간이시 준비하셔서 함께 마리네이드 해놨다 구워 드셔도 괜찮아요. 이제 양념 해볼게요. 저는 오늘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양념들 많이 사용할 거예요. 우선 맛술을 뿌려 잡내를 잡아주세요. 와이드 와인이 있으면 와인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저 트조 에브리데이 시즈닝 사용해서 간을 좀 살짝 해주고 앞뒤로 마사지, 간이 잘 배이게 잘 주물주물 해주세요. 요즘 고기 구울 때나 치킨 양념할 때 너무너무 자주 쓰는 트레이더조 바베큐 커피 시즈닝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니언 솔트도 찹찹 뿌려주고 저렇게 잘 스며들게 마사지 해주세요. 저는 진짜 트레이더조 시즈닝 정말 사랑해요. 너무 음식할 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버섯에는 우마미 가루 톡톡톡 뿌려줬어요. 그리고 버섯에도 간이 좀 배어야 되니까 에브리데이 시즈닝 살짝 뿌려주고 올리브 오일 적당히 뿌려서 마사지 해주세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야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렇게 양념해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없으면 팬에다가 약불로 구우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크림랩에 넣어서 냉장고에서 3시간 숙성 뒤에 먹었어요. 3시간 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에어프라이어에 구웠어요. 치킨 먼저 굽고 5분 정도 남았을 때 버섯 넣었어요. 버섯은 처음부터 구우시면 안 돼요. 320도에서 앞뒤로 총 30분 구웠어요.
오늘 사온 재료들로 토마토 소스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팬에 올리브오일 두르고 저 드라이 토마토 올리브오일에 재워둔 거 두 큰술 오일까지 함께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한 큰술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으셔도 되고 점인 마늘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다진 마늘 사용했어요. 안타게 잘 섞어주세요. 저때 불이 너무 세면 마늘이 다 타서 쓴맛이 나니까 중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토마토 소스 반병만 넣어주세요. 이때 토마토 소스가 다 튈 수도 있으니까 약불로 줄이시고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아까 트레이더조에서 사온 매운 고추소스 두 큰술 넣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았어요. 이게 토마토 소스라 약간 매운맛이 중화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맵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끝맛에 살짝 매운맛이 나는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마늘가루, 이탈리안 시즈닝, 2-in-1 시즈닝 넣어줬어요. 별거 들어가는 거 없어도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 사온 저 두 가지 새로운 상품들 정말 괜찮았어요. 파스타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정말 자주 해 먹어요. 남편도 파스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간단히 자주 해 먹는 편이에요. 물이 끓으면 굵은 소금 한 큰술 넣고 파스타 넣고 8분만 삶아주세요. 저는 저 소스에 볶을 거라 8분만 삶아줬어요. 눌러붙으니까 이때 잘 저어주셔야 돼요. 이제 면을 바로 소스에 넣고 볶아줄 거예요. 어머, 저기 또 브라운이 와서 앉아있네요. 이때 면수 3국자도 함께 넣어주세요. 저 소스에 특별한 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면수에 소금도 들어있고 파마산 치즈가루에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 따로 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베이비 시금치, 아르골라 넣어주면 끝이에요. 베이비 시금치와 아르골라를 넣고는 빠르게 흐리릭 볶아서 끝내주세요. 안 그러면 숨이 확 죽어서 맛이 없어요. 접시에 파스타 담고 닭가슴살 구운 거 올려서 한 끼 식사로 먹으면 정말 최고예요. 아르골라와 시금치 넣고 파스타 만들면 향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저는 바질 들어간 파스타도 좋은데 바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아르골라 향이 참 좋아서 저는 이렇게 가끔 해먹는 편이에요. 오늘 사용한 트조 시즈닝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사보세요. 닭가슴살도 너무 맛있게 익었고 버섯도 맛있게 익었더라고요. 이것만 먹기 그래서 샐러드도 만들어 볼 거예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리코타 치즈, 로메인, 아보카도, 방울토마토, 아르골라, 베이비 시금치 넣고 만들 거예요. 모든 재료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세요. 저거 아보카도가 너무 많이 익은 것 같아요. 세상 쉬운 샐러드예요. 모든 재료 손질만 해서 그냥 소스만 넣고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까 구운 닭가슴살 넣고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저 트레이더조에서 산 저 체리 방울토마토 진짜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볼에 담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샐러드는 솔직히. 근데 건강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 너무 맛있어요. 저 리코타 치즈가 정말 맛있고 담백하고 괜찮아요. 샐러드 채소는 어떤 거든 맛있는 것 같아요. 소스는 간단하게 발사믹하고 올리브오일 섞어서 사용했어요. 파스타와 샐러드 맛있게 푸짐한 저녁 한 끼 완성했어요. 맛있는 저녁 시간. 저는 처음 미국 와서 한식을 먹어야 밥을 먹은 듯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완전 한식파였거든요. 근데 많이 변했어요.
저 오이 피클하고 할라피뇨 피클 진짜 꼭 드셔보세요. 기회 되시면 꼭 사서 드셔보세요. 저희 개아들 브라운이 오셨네요. 항상 저 자리 와서 앉아 있어요. 지정석이에요. 나름 건강하게 챙겨 먹는 저녁이에요. 닭가슴살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나름 건강하겠죠? 장 보고 온 날은 힘은 들지만 새로 사온 소스가 궁금해서 요리하게 돼요. 브라운이 엄마 설거지 좀 해줘. 엄마 힘들어. 설거지 좀 해줘. 설거지 좀 해달라고. 오늘도 요알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